139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사업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 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이거는 개업공개사고요. 500명은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고, 이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정요건이고요. 이 지정요건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하면 지정신청서류가 되겠는데, 이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필증, 이게 바로 지정신청서류입니다. 지정신청서류는 다섯 가지, 지정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51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류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개업공개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컴퓨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X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해도 X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맞습니다. 일반 전속 중개 계약은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요. 일반 중개 계약은 뭐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공개했다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5번은 크게 중요한 지문 아닙니다. 2번이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컴퓨터 용량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즉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 5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51번에 2번, 140페이지 52번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이사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와 변경권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X입니다. 누구 상호간에? 개업공개사 상호간에고요. 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 개업공개사 주된 컴퓨터가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주된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고, 4번
2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호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0일 1월 3월 1년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1년입니다. 2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개업관계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도 되고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죠. 만약에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럼 일간신문사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네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망은 계속 개업관계사에 들어가서 보고 있다고 매일 눈만 뜨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정보망부터 켜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게 매물 삭제를 해야지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 공개가 된다고요. 근데 일간신문에 신문사에 정보 공개는 하는데 일주일 전에 신문 들고 와가지고 그때 부동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생각 안 하겠죠?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 신문사에는 통보 안 해도 돼. 신문사에 만약에 정보 공개했다가 또 그러면 거래됐다고 끝났다고 또 광고할 필요는 없어. 광고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문사에 통보해야 된다. X라고요. 일간신문에는 안 해도 돼요. 거래 정보사업자한테는 통보해야 된다고요. 52번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57번 옳은 것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 요 칠판에 있는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2인이 아니고 정보처리기사 다 1인이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승인받는 게 아니고 운영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받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권자는 장관이며 청문 실시해야 된다. 취소 3개는 청문해야 되죠.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취소 3개는 청문, 취소 3개는 반납. 그래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안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취소하는 것 3개, 취소 3개는 청문하고 취소 3개는 반납한다는 것. 그러면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반납도 안 하고 청문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57번에 3번이 되겠고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했잖아요. 의뢰인이 직접 정보망에 들어와 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패스워드 아이디가 있어야 정보망에 접속을 할 수 있다고요. 일반 의뢰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전속 중개 계약일 경우에만 정보망에 메모를 올릴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속 중개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 일반 중개 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라고 했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해도 요즘은 다 정보망에 올립니다. 이거 올린다는 말도 법조문에 있는 표현이 아닌데 이게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보망에 정보 공개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근데 매물 올린다. 현업에서 쓰는 말이에요.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공개사들이 보통은 일반 중개계약도 다 매물을 올리고 있어요. 정보망에. 올려도 위반은 아닙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려야 된다 하면 X죠. 58번 이거 기출문제인데 뭐 답은 58번에 1번입니다. 에스크로 영역의 확대가 아니고 신속유통 전속중개 활성화, 협동체계 구축, IT 활용. 이게 뭐예요 지금?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하는 거잖아 지금. 위에 그림이 정보망을 통해서 두 명 이상 개업관계사 개입되면 이게 공동중개죠. 공동중개와 관련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에스크로 제도, 에스크로 제도하고 공동중개하고는 상관없어요. 에스크로는 이행을 그 부동산 학계는 옛날에 에스크로 제도가 나왔는데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가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잖아요. 답은 58번에 1번인데 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61번 옳은 것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4,000명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5 빼기 2는 3.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만 가입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용량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지정받으려는 자, 이거는 맞죠?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 받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1년 이내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가 되려다.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사유죠.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사유. 61번에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에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걸 모두 고르면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원본인지 사본인지 문제인데요. 1번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되겠는데 폐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원본을 제출하냐 사본 제출하냐 이 말인데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요. 법조문에 그냥 등록증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폐업해가지고 사본 제출해놓고 원본을 나눴다가 다른 데가 쓰면 안 되겠죠.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말이 없으면 그건 원본이에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되고요. 니은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가입 신청할 때는 500명 이상 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돼요. 500개 이상 있어야 되죠. 50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해야 되니까 원본은 중개사무소에 걸어놔야 되니까요. 디귿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공인계사 자격증도 역시 사본이죠. 원본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 사본 제출해요 안 해요? 이거 디귿에 제출해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계사 고용 신고할 때는 제출 안 합니다. 전산상 확인한다고요.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도 이게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제가 왜 합니까? 이거는 물으니까 이거는 왜 빠졌지? 주보고 묻더라고요. 국토부 직원이. 그냥 모르고 실수로 이게 법 개정할 때 빠진 것 같아요. 입법의 불비라고 하죠. 법이 잘못돼도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논리적으로 보면 제출 안 해야 되는데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신고할 때 보증 보험 증서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은 사무실에 게시해야 되죠. 보증보험 증권은 리얼. 리얼 이거는 보증설정 신고를 원칙은 해야 되고 예외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조문에는 현실적으로는 보증설정 신고를 안 합니다. 협회 공제 가입하면 협회 지회에서 바로 팩스 보내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증설정 신고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등록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등록을 지금 한 7번째 하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했더라고. 나는 10번 하면 9번을 망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10번을 한다.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아직 더 해야 돼요. 좀 더 망해야 정신 차려요. 이제 처음부터 바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을 가지는 게 나무 밑에 취직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가급적이면 바로 개업하지 마시고요. 들어도 나무 밑에 한 1년만 참고 있어봐야 되고 1년도 못 참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65번에 1번입니다. 저도 처음에 근무했던 사장하고는 싸우고 나왔어. 싸우고 욕하고 막 싸우고 나왔는데 괜히 그랬듯이 괜히 성질 급해 그랬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 괜히 이제 보기도 미안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좋게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막 천불 나가지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참아야 돼.
66번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되죠.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같이 시작. 예, 답은 5번입니다. 이전 시 양도소득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 설명해야 되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돈 준비 안 해도 돼. 남는 거 가지고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취득세는 미리 준비 안 하면 등기가 안 되죠. 그 왜 말 안 했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지금 겨우 10억 만들었는데 지금 세금을 또 뭐 최대 4.6%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럼 4천만 원 더, 4천만 원? 4.6%면 4천만 원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왜 미리 말 안 했냐. 난 이제 더 이상 돈 못 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전 시 부담하는 조세 양도소득세는 남아야 세금 내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 없죠. 안 남으면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남는 차익이 없으면. 그 실무적으로 저도 실패를 많이 한 계속 망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2년 비과세 요건이 2년이죠. 1가구 1주택 2년만 지나면 양도소득세 안 내죠. 2년이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되겠어요? 1년. 1년 만에 파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보기가 있다면 2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은 2년이라고 보고요. 집을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파는 시점이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 1번 2번 언제 파는 게 좋겠냐고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답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때까지 망해본 경험에 의하면 1년이에요. 이때 팔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양도소득세가 3년 했잖아요. 비과세 요건이. 그 전 3년이었는데 제가 4억 2천에 분양받았어요. 근데 2년 지나니까 8억 5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3년 지나면 그때 2년 만에 파니까 세금이 1억 넘게 나오는 거예요. 4억 넘게 남으니까 1억 넘게 세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1년만 더 버티면 1억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4억 5천 벌면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 지나버리니까 5억 3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건 4억 2천에 분양받아 5억 3천이면 계산상 1억 1천만 원 남았는데 이자 다 냈거든요. 중도금 이자 3년 동안 내고 입주하고 또 3년 기다리면서 또 이자 180만원씩 6년 냈어요. 그거 합하니까 1억 넘더라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류상만 남았지 실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팔았어요. 지금 2년 되면 비과세니까 그거 다 팔라고 그때 다 기다리고 있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러면 1년 만에 판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에요. 이때는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세금 좀 내도 비싸게 파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다운 계약서를 좀 적자고 해보든지 그 쉽진 않지만 어쨌든 세금 내도 세금 뭐 돈 남아서 내는 거야. 내야 돼요. 근데 막상 내가 내려고 하면 억울해서 내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보통 마음이더라고요. 그 지금 한 뭐 15번 정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다 망해봤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경험은 다 해봤어요. 66번의 답 5번입니다. 67번 틀린 것입니다. 67번 틀린 것. 1번 개업경제사는 확인설명서 4번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서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해야 된다. 예, 당사자니까 쌍방입니다. 쌍방교부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세 개 쌍방교부죠.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이런 건 쌍방교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쌍방교부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서에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이때 기재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한다고 돼 있죠.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재 요령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거래 예정금액 시세대로 중개보수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의 입법의 불비라고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상물의 매도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주면 된다. 5번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업무정지라고요. 예,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안 한 경우는 업무정지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올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겠죠. 중요합니다. 그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원이고요.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이 있잖아요.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원.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출제된다. 67번의 답 5번입니다. 70번 이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하는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했는데 지적도 토지용계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보정설정 증명서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 확인 설명서 서식에 근거자료 있어요. 지적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없다. 이게 시험에 또 출제됐죠. 지형도는 근거자료 제시하는데 없습니다. 지형도.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된 지적도를 지형도라고 하죠. 등산 갈 때 산악지도 이런 게 지형도입니다.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급경사죠. 그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료는 아니라고요. 그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등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70번의 여기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보겠습니다.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72번 개업공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이 몇 번이에요? 예? 건축물의 방향 확인을 통해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건축물 방향 해야 되죠? 건축년도 안 해도 되고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 입지 조건 개업공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문제가 조금 이게 오히려 이 문제가 반대로 된 것 같아.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조사해야 되는 해야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지형 아 지형 예 네, 지형이네 지형 네 건축년도 예, 건축년도도 건축물 대장 보면 되죠. 그래서 답이 조금 이상하네. 72번. 그렇죠. 건축물 대장도 보면 건축년도 나와 있죠. 그래서 2번, 3번 두 개로 봐야 되겠네. 방향. 예, 조금. 그러네. 72번. 건축년도, 건축물 대장이 나오죠. 토지 지형, 지적도 나오고요. 건물의 방향. 그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방향.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노후 정도. 노후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 방향, 노후 정도, 그 다음에 그 노후, 방향, 노후 정도 또 뭐였죠? 하나 더. 설비, 예. 건축 설비, 설비, 설기, 건축 설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렇게 기출문제는 출제됐네요. 72번 답이 2번 3번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네요. 75번입니다. 75번 기출문제 아닌 건 약간 조금씩 놀라는 여지가 있어요. 옳은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4번을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틀렸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입니다. 세 가지라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세 가지는 쌍방교부고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쌍방교부가 아닙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이게 맞죠? 설명하거나 하면 X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화돼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전부 다 밑이죠. 밑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물론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개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밑입니다.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 서명 점 찍고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법조문에는 이렇게 서명 점 찍고 날인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고등법원까지는 서명 점 찍고 날인이 또는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미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찍고 날인도 미시입니다. 및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아니도 업무정지고요. 다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 업무정지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벌칙이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완화됐다고 봐야 돼요. 업무정지 6개월 원래 3개월인데 구체적 기준이 3개월 업무정지 당해도 500만원보다 타격이 더 커요. 월세 한 100만원 이상 내야 되고 업무 못하고 문 닫아 놓는다면. 그래서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도 안 된다고 돼 있죠. 지금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법으로 폐업해야 돼. 폐업. 폐업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폐업을 하고 나면은 1년 안에 만약에 다시 등록해버리면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주의를 승계하죠. 1년 이상 폐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피곤해. 그럼 1분 1년 이상 같이 근무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 해놓으면은 조금만 기반 나쁘면 그만두겠다 하고 이러면 또 싹싹 빌어야 돼.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업무정지 안 당하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업무정지 당해도 어떤 형태로든 업무는 하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는 편법으로. 75번에 2번입니다. 76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사물 확인설명 시 개업공개사가의 세부적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주차장이죠. 그 세부적 확인사항이 있고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이고요. 세부적 확인사항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이게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벽면의 균열은 그 벽은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이 알려 들어오라고 해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냥은 알기 어렵죠. 승강기 유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승강기 이거 밖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아예 승강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뭐 비밀번호 같은 이런 걸 해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승강기도 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상벨도 마찬가지고요. 가스 공급 방식 또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뭐 중앙 난방식인지 뭐 LPG인지 LN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장이나 뭐 경비실 같은 건 아파트 가보면 알잖아요. 주인한테 안 주인이 안 알려줘도. 그래서 주차장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확인 설명서 기본서에 있는 서식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보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78번은 누구예요? 이게 서명,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자는 답은 보조원이죠. 보조원. 그 다음에 79번 조세는 이게 다 확인 설명서 서식 봐야 돼요.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답은 양도소득세가 답인데요. 인지세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식이 기재되는 건 세 가지예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세 가지만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어요. 물론 인지세도 취득 관련 조세니까 설명은 해야 되겠죠? 인지세는 아마 세법에서 더 잘 안 배우죠? 배워요? 나오긴 나와요. 얼마예요 그럼 인지세가? 10억 초과가 35만 원이고 1억 초과 10억 이하가 15만 원. 그렇죠? 대부분 15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실무하니까 저는 그걸 암기 안 해도 알게 되더라고요. 보통 1억은 넘잖아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 같은 거 하면 보통 15만 원이에요. 10억은 안 넘잖아요. 대부분. 15만 원이라고 인지세. 그러니까 1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 설명 안 했다고 분쟁 생기면 막말로 15만 원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인지세는 기재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고. 서식에 입법화가 안 돼 있다고요.
인재세는 자, 그 다음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 물건에 대한 설명은 중개사무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확인 설명을 반드시 중개사무소 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구경시키러 가는데 이 아파트 대출 가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길 가면서 진짜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냥 걸어가면서 한 10분 정도 이 아파트 단지 들어가더라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해도 민망하고 뭐 물어야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먼저 그래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재수없다고 또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 뭘 말해야 될지 진짜 힘들어요. 그 막 여자분들은 또 꼭 저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차라리 여자분들이 더 힘들거든. 뭐라고 불러?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뭔지도 모르니까 사모님 하니까 내가 왜 사모님이냐 돌싱인데 이렇게 하고 짜증내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그렇다고 돌싱님요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자분 보고도 요즘은 사장님 이게 편하더라고요. 애매해 부르기가 뭐라고 얼굴만 보고는 또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또 물어 난 몇 살 같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면 한 10살 한 15살 작게 말해야 돼. 그냥 한 10살 작게 말한다고 말했는데 막 많이 본다고 짜증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많아요 하면서 짜증내더라고요. 보이는 것보다 한 15살 정도 작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해도 된다고요. 뭐 융자는 많이 돼 있습니까? 집은 깨끗합니까? 이런 거 물으면 미치겠더라. 금방 보면 깨끗하니 들어온지 알 건데 지금 미리 묻는다고 가기 전에 그러면 뭐 제가 하던 데는 제가 실장으로 있을 때는 완전 들어온 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는 깨끗한 집은 없습니다. 다 20년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건 없고요. 그나마 뭐 상대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 이야기해도 깨끗하다 했다고 그런 기대심리를 가져가 보면은 안 깨끗하거든요. 다 20년 넘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고 밖에서 해도 된다는 말도 없기는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법조문에는 없어요. 2번 확인 설명서에는 반드시 공인인계사자격이 있는 자만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그럼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러면 하는데요. 누가요? 중개인은 자격이 없어도 만약에 중개인이라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인계사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근데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중개인인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개업공개사 부칙상 개업공개사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고요. 3번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법령에 있는 서식보다 추가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도로가 아마 몇 미터 몇 미터 이게 몇 개 두 개인가 돼 있나 세 개 돼 있어요. 서식에 보면 지금 좀 잠깐 헷갈리는데 두 개인가 돼 있을 거예요. 서식에 몇 미터 몇 미터의 도로에 접했다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서식에 보면 그러면 두 군데 도로에 접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만약에 네 군데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 가로를 두 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한 군데 도로에만 접해져 있으면 여기 8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고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 아니면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음 이런 걸 적어놔야 되고 공란 빈칸을 두면 그 자체가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랍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래요. 6권 해석이. 빈칸을 두면 안 된다고.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으면 여기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음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 이런 걸 적어놓으라고요. 추가로 네 군데 접했으면 더 추가로 적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4번 확인설명을 근거자료 제시할 필요 없다.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중개상 물건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설명 서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확인설명 서식과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거용은 1의 서식, 2의 서식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해설은 참 희한한. 저는 책을 쓰면 이렇게 했어요. 5번이 답이면 1, 2, 3, 4번에 대한 해설을 하고 5번은 해설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는 건 해설해놓고 틀린 건 왜 틀린지 해설을
안 해놓고 이렇게 참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문제 낼 때는 틀린 것만 설명하고 맞는 건 차라리 설명 안 해도 그게 맞으니까 굳이 맞는 게 왜 맞는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맞으니까. 어쨌든 확인 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어요. 영문 서식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은데 영어로 된 서식은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100만 명 외국인 거주자가 상시 거주자가 100만 명이래요. 지금 900만 명이거든요. 서울 인구가 9명 중에 부딪힌 게 한 명이 외국인이에요. 서울에 가면 전부 서울 지하철은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 나와요. 서울 뭐 인천공항 가는 거 이런 거는 보면 KTX 인천공항 가는 거 있죠. 여기서 대전에서 있잖아요. 안 타봤어요 한 번도? 인천국제공항 가는 게 12번 있어요. 대전에서 가는 게 하루에 저 저기 목포에서 오는 게 한 5번인가 있고 그래요. 근데 타봤는데 별로 안 빠르더라고. 서울역에서 그 일반 철도 거기 그 연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천천히 가. 오히려 지하철 타면 빨리 가거든요. 지하로 가니까 이거는 위에서 연결하는 게 천천히 가더라고. 30분 걸리더라고. 인천공항까지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도 30분이거든요. KTX가 훨씬 비싸. 그래서 굳이 이제는 안 타려고 한번 타봤어요. 대전에서. 저는 새로 생긴 무조건 타봐요. 어떻게 가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한번. 예, 82번에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보겠습니다. 85번, 86번. 85번에 보니까 확인설명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네 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여섯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공통적 사항이고 중개보수 공통적 사항인데 경비실 유무 관리 주체 이런 거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경비실이 있어요. 이건 알 수 있겠죠. 느낌으로.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거래 예정가격 개별공시지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네 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서 서식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85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물 가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확인설명 의무가 없다. 그런 말이 없죠.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왔어요. 300만 원 미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왔고요.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를 안 받으면 설명 안 해도 된다. X입니다. 보수를 안 받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되죠.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할 때는 반드시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된다. 맞죠?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2번은. 3번은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안 원해도 원하지 않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4번 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도 설명해야 되죠. 다만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임대차도 설명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부칙상의 개업공개사 이게 뭐예요? 옛날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저도 지금도 저는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는데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너무 기니까 그냥 부칙상인 개업공개사 또는 중개인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소위 중개인입니다. 확인 설명할 필요 없다. 다 해야 되죠. 중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인회사인 개업공개사든 다 해야 되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86번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88번에 보면은 확인 설명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제가 저번 주인가 문제 이거 냈던 것 같은데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냈죠. 기본서 서식을 보십시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공통적 기재사항이고 답이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이런 거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입지 조건 없죠. 아예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세부적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세부적 확인 사항 실제 권리 관계 그 다음에 이거 의뢰인 혼자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아, 저 개업관계에서 혼자서 알아낼 수 없고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세부적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내외 시설물 상태고 답은 4번입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그 집 앞에 가보면 이게 남향인지 동향인지 개업관계사가 알아낼 수 있죠. 그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요즘은 보통 정남향으로는 잘 안 짓는 경향이 있죠.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많이 짓죠. 두 개 다 남향이라고 하면 되니까. 89번에는 답 4번입니다. 요즘은 판상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어요? 타워형이 인기가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판상형에서 그 다음에 타워형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판상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인기가. 판상형이 인기가 있고요. 4베이, 4베이, 4베이. 4베이가 요즘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4베이. 베이가 무슨 뜻이에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그냥 포베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포베이에 그 저는 지금 아파트 투유에서 계속 보는데 포베 하나 둘 여기에 뭐 거실 있고 이게 방 하나 둘 셋 이게 다 한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베이가 보통 보면 그럼 전부 다 방이 환하겠죠. 햇빛은 다 들어와요. 지금 제가 사는 방 하나는 캄캄해. 낮에 또 무조건 불켜야 돼요. 잘 안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 포베이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좋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포베이를 많이 또 선호하더라고요. 판상형은 지금 옛날 타워형은 아파트 문을 못, 이 창문 완전히 못 열게 돼 있죠. 높게 지으니까 타워형은 고층을 지으니까 이게 문 일반 아파트처럼 문 열다가는 잘못하면 그게 막 너무 고층 있으면 그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못 열게 돼 있다. 이런 것처럼 문 열게 돼 있잖아요. 이게 타워형이잖아요. 지금 문 이게 반쯤밖에 못 열잖아요. 지금 완전히 못 열고 저 뛰어내려 죽으려면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옛날에 현대 그 죽었잖아요. 현대 누구의 정몽헌인가 정몽 누구 죽었지 한 명 저기 뛰어내려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그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저 좁은데 저기에 나갔단 말이에요. 저 문 조금 열고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죽여서 갖다 내려놨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 과학적으로 볼 때 저 뛰어내리기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89번에 4번입니다. 90번 보겠습니다. 90번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비주거용 매도 임대어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은 벽면 및 도배상태 전기소방 등의 시설물이고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토지 대상 토지 1km 이내 비선호시설 존재 유무 주거용 건축물 설계도 확인 여부 건물 설계도까지 확인하는 말은 없죠. 답이 4번이네요. 임목 광재단 공량재단은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상태 확인해야 되고요. 설계도는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그 용어가 설계 용어는 그 그림으로 막 도면을 돼 있어 봐도 무슨 건지 잘 모르죠. 그 설계도 확인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91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으로 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을 통하여 확인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군 조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니까 보통 용적률을 150%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용적률이 낮아야 삶의 질이 높아요. 용적률이 높아야 삶의 질이 높아요. 낮아야 되죠. 용적률이 낮아야 그만큼 빈 공간이 많겠죠. 그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런 정책을 썼는데 완화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높이는 게 완화하는 거죠. 그럼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만든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지금 서울에 설렁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고 완전 싸움하고 술 먹고 그런 데가 많다고요. 대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결국
주차 공간을 완화시켜 준 건가 시켜 준 거잖아요. 그 답 3번입니다. 4번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상 주차장, 교육시설 등 입지 조건과 경비실 유무 등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이건 교육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 이런 거는. 근데 아까 승강기 같은 거는 직접 확인 못해요. 승강기 못 들어오고 막아버릴 수 있다고요. 아파트 입구에서. 5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용계획 확인서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하면 된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습니다. 92번 똑같은 문제인데 확인 설명서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이전함에 부담하는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94번과 같은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 확인 설명서 서식 보고 풀어야 돼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서식 보고 여러분들이 서식 보고 직접 꼭 요건 하나 풀어보십시오. 기출문제도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서식에 있는 걸 봐야지 이거는 뭐 암기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96번 보겠습니다. 96번 160페이지 9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매도 임대어린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구, 토지용계 확인서를 파악하고 금필 용량률은 시군조례에 따라 기재하고요. 4번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LTV, DTI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죠. LTV, DTI 확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뭐 LTV 옛날에 60% 이렇게 됐는데 LTV 60%라는 말은 뭐예요? 담보인정비율이 10억짜리면 대출을 6억밖에 안 해준다 이 말이죠. 담보인정비율 60%면 DTI는 지금 학계론에 나올 수도 있겠네. LTV DTI 학계론 시험에 나오죠. DTI는 소득 대비 DTI 뭐 DTI는 총 소득 대비 원리금 그 상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LTV 설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LTV, DTI. 지금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다 풀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전부 빚 때문에 망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뭐 100%, 110% 대출해주고 제가 사는 집에 아파트 그 우편함에 보니까 110% 대출해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2금융권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받아 무조건 뭐 대출 이자 싸니까 받아가지고 깡통주택 되는 거죠. 나중에 팔아봐야 빚도 다 못 갚아요. 집값 내려가버리면 뭐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4번입니다. 어쨌든 LTV, DTI 설명하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법조문에. 5번 주거용 건축물에도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근데 조사 못하고 세부적 확인 사항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환경 조건 세 가지는 세부적 확인 사항입니다.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98번. 옳은 것입니다. 98번.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가 기본적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개사의 세부적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그렇습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런 거는 알아낼 수가 없죠. 물어봐야 되죠. 의뢰인한테.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 금필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가 세부적 확인사항으로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가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시세라고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 중개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한다. 임대차는 취득세 안 내잖아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되지? 기출문제 출제됐는데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안된다 판례도 없어요. 이건 육군해석의 국세청 육군해석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110만원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더 받아도. 제가 현업에서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저는 간이가세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요. 그 상대방은 일반가세사업자에 공동중개하면 그게 다 적잖아요. 같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가 찍혀 나오거든요. 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일반 거기에서 일반가세사업자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부가가치세 10%가 자동적으로 찍혀 나와요. 그럼 보수가 똑같은 걸 중개했는데 중개업소마다 보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작게 봤는데 그냥 저기는 많은데 우리는 작습니다. 이거 크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사람 보내놓고 하든지 해야지. 있는 데서 그랬다가 싸움한다고 담은 옆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 지금 싸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욕 엄청나게 더먹었어요. 98번에 1번이고 요 99번에 틀린 것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총 8종이다. 국문 4종, 영문 4종. 뭐 맞네요. 4가지. 영어로 된 거 4가지 다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거 다 있어요. 영어 서식. 그대로 한 거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문 서식이 따로 뭐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2번 개업공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사항물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사항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4번 3년 보존해야 된다.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설명상을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쌍방 교부해야 되는 게 세 가지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세 개는 쌍방 교부다.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쌍방 교부가 아니죠. 100번, 101번까지 두 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부터는. 자, 100페이지 확인 설명 조사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소유권 등기사항 증명서 지목 토지대장 등본 용적률 금폐율은 시군조례죠. 3번이 틀렸네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인터넷으로 부동산 종합정보망 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입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 같은 경우.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서식은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거용 비주거용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예, 네 가지 맞죠? 네 가지고요. 2번 소속공개사가 당해 중개인을 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3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만.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맞습니다. 다만 임대차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1km 이내에 있는 지부를 표시해야 된다. 비주거용은 상가는 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장례식장 비선호시설입니다. 장례식장 옆에 오히려 장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비주거용은 상업용 건축물이잖아요. 장사를 내는 장사만 잘 되면 돼요. 비선호시설 있는 지부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식 확인설명서 2의 서식을 봐야 됩니다. 1의 서식부터 있는데 2의 서식을 봐야 풀 수 있습니다.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임목 5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상란이 없다. 없죠? 임목의 생육상태 이런 거 기재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확인설명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03페이지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휴가는 언제 7월 31일이에요. 30일이에요. 금요일이 31일
휴가입니다. 이번 다음 주는 수업 있죠? 다음 주 한 번 더? 네, 다음 주에 계약서 작성한다고요. 자,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